양대 산맥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수보다 훨씬 강했다. 반도체 소부장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현 씨 왔어. 뭐 하고 계세요? 요번에 만들었던 기념품 보고 있었어. 이게 책갈피인데.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부자박스 영상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지원자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8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지원을 받았던 건데 제가 사실 연휴 동안 10시간 넘게 다 봤어요. 연휴 전에 접수가 끝났었잖아요. 저에 대한 팬심의 글들을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1000분이 약간 안 되는. 근데 뽑다 보니까 88분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88분 플러스 88분. 88분 플러스 88분 해갖고 176분을 정확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뭐 몇백 분 이상이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야 내가 이 정도로 썼는데도 난 안 뽑혔어? 생각이 드신다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좀 되게 감동적인 글들도 되게 많았고 꼭 부자가 돼야 되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해서 176분을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뽑은 거니까 혹시 안 뽑히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 176분을 응원해 주세요. 그런 분들을 뽑은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뭐 부자컵에 대한 욕심이 제일 많더라고요. 부자컵을 꼭 받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부자박스 176명 하고 다음번에는 그냥 부자컵만 한 번 더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88명이니까 100개만 부자박스 만들려다가 강연회 할 때 좀 드리고 이렇게 제 주변 분들 드리고 하려고 100개를 했거든요. 근데 뽑다 뽑다 죽어도 88명은 뽑을 수가 없어서 88 플러스 88을 뽑았으니까 그 명단은 영상으로 나갈지 커뮤니티로 나갈지 고민 중인데요. 근데 그 영상이나 커뮤니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명과 전화번호를 남겼기 때문에 문자를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자를 못 받으시면 실명이나 실제 전화번호 남긴 게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뽑은 분들은 다 전화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안내가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왜 나가거나 전화를 확인을 한번 해야 되냐면 주소, 배송받을 주소가 확실한지 사인받을 문구가 확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76명의 명단을 한번 공개하고 개별 문자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감 영상 말고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가요. 제가 홍세무사님하고 찍은 뭐 한 6, 7분짜리 영상인데요. 홍세무사님은 저랑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재무제표는 당연히 저보다 또는 저 이상 잘 보죠. 세무사님이시고 업력도 오래 되셨으니까 주식은 제가 좀 더 잘하겠죠. 근데 이제 같이 대화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홍영학 세무사님이 좀 직장인들이나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장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재무제표 베이스로 우량하고 좋은 종목들을 일명 바닥잡기 매매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홍세무사님이 직접 일일이 다 응대하실 거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88 플러스 88 176명의 명단은 확정됐다. 곧 공개하겠다. 전화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영상 올라가는 홍영학 세무사님의 바닥잡기 매매법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22% 상승 마감, 음선 상승 마감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7% 상승 마감, 역시 음선 상승 마감이었어요. 양시장 모두 좀 힘에 붙인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7월 4일 바닥 이후로 7월 한 중순까지는 버티기만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떨어지는 게 고마운 장세였고요. 정확히 7월 중순 언제부터냐면 7월 정확히 14일 이후부터네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는 안 떨어지면 고마운 장세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네요. 지난주 금요일도 연휴를 앞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네요. 미국에서 0.75 금리를 올렸는데도 또 올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음성이 사실 좀 아깝긴 하죠. 왜냐면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괜찮았기 때문에 음성은 좀 아쉽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의 반등의 폭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었다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거래소 코스닥 음성으로 좀 쉬었지만 쉰 것도 아니다. 왜 플러스가 났습니까? 이게 어딥니까? 안 빠지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지수는 여전히 연휴를 끝나고 돌아왔어도 지수는 여전히 안정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드립니다.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는 1.33% 상승, SK하이닉스는 3.64% 상승. 그래서 양대산맥인 반도체 관련 주들이 지수보다 훨씬 강했다. 그럼 지수보다 훨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할 땐 반도체 소부장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던 반도체 소부장들 대다수가 움직임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 5%가 올랐고요. 솔브레인 3% 올랐고, 동진세미캠 2.6, LX세미콘 6.3.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동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보는 이유는 업종 대표주를 보기 위한 거고, 대표주가 오르면, 예를 들어 하이브가 오르면 엔터주를 보고, 크래프톤이 오르면 게임주를 보고,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종목 중에 뭐 네이버와 카카오 2% 떨어진 거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중에 5%까지 종가가 3%가 빠졌어요. 현대모비스가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물적 분할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난번 현재 시장에서 물적 분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더 다운이 됐어요. 더 안 좋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오늘 공시에도 나왔지만 아주 확정된 건 없다. 한 달 안에 재공시하겠다 이 정도 나왔는데,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왜냐면 아무 관련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확정되진 않았는데, 뭐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는 얘기니까 물적 분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 현대모비스 물적 분할해? 뭐 이렇게 반응을 한 거고요. 현대모비스는 사실은 옛날부터 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순환출자예요. 순환출자. 현대차를 현대모비스를 기아가 갖고 있고, 기아가 현대를 갖고 있고, 현대차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고, 이렇게 순환출자죠. 그 순환출자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어느 회사인가가 모 회사가 되고 지주회사가 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회사가 바로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주의 모 회사,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에도 이렇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글들이 꽤 있었어요. 리포트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연장선으로 아 이제는 현대차 그룹주가 지주화세 체제로 갈 것인가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가기 위한 과정으로 현대모비스의 물적 분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물적 분할은 지금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뭐 무상증자는 올라가는 재료라면 인적 분할도 올라가는 재료일 수 있는데, 물적 분할은 뭐 내려가는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신다면 현대모비스가 오늘 왜 떨어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는 2% 올랐습니다. 하이브 엔터주의 대장주, 그 엔터주를 보셔야 되고요. 하나솔루션 오늘 3%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뭐의 대장주야? 태양광. 태양광의 대장주이니까 태양광주를 보시면 되죠. 다음.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볼 것들은 대형주들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 이유는 돈이 어디에 몰렸냐를 보기 위한 거고요. 돈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는 일단은 삼성전자는 원체 시가총액이 크니까 오늘 근데 거래대금 1조 안 됐어요. 8천억 정도. 거래대금 2위가 바로 박셀바이오. 지난주에 이틀 연속 상승한 박셀바이오 오늘까지 적산병으로 또 끌어올리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오늘 거래도 좋았고 차트도 좋게 만들었고요. 국전약품 17% 오르면서 2,600억 거래됐는데 이게 4,600억짜리니까 몸통이 한 절반 정도 거래됐고요. LNF 신고가 근처에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고, HYTC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20% 지난주 금요일 20% 이상 올랐고 오늘 음선 나왔습니다. 피코그램도 신규 상장 된 지 한 1년 가까이 되는 종목인데 지난주에도 좋았는데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돈이 어디 모였니? 특별히 오늘은 한 군데 몰린 게 아니죠. 2차전지에도 반도체에도 제약바이오에도 신규 상장주에도 골고루 돈이 몰려 있었다. 골고루 돈이 몰려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주식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돈이 몰리고 한 군데에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탑다운하는 저희로서는 아, 이 업종이 좋네? 여기서 탑픽 종목이 뭐지? 이렇게 해서 아다리가 맞았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건데 오늘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종목 선정하는 게 훨씬 어렵죠.
상승률 탑30 종목을 보면 오늘 상한가 종목은 한 종목입니다. 메가 MD. 메가 MD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교육 업체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메가 MD가 상한가 한 종목을 갖고, 좀 아쉬운 것은 종가까지, 상승률 탑 30이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딱 7%에서 멈췄어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수가 이 정도 오르면, 폭폭 소리가 났지. 제가 사실 자랑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복 소리가 나네요. 여기 지금 이게 아이언맨 의자입니다. 신청하고 보니까 이게 아이언맨 의자인지 말해도 모를 것 같아. 저도 받아보고서 이게 아이언맨이야? 뭐 이러면서 이게 뽁뽁 소리가 나는 건데요. 지금 이 CDG 의자를 왜 주문했냐면 집에서 쓰던 의자가 여기 이 팔걸이가 다 부셔졌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검색을 하다가 아 그래도 CDG 의자는 뭐 그러면서 검색하다 보니까 마블 시리즈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랑 그래갖고 회사 거 하나, 집에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의자 시켰는데 회사에서는 아이언맨이고 집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인데 나중에 라이브 할 때 집에서 또 캡틴 아메리카 의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비빨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자에게 장비빨은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의자, 키보드, 뭐 마우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세팅하시고 주식 투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쉬운 건 상승률 탑 30에서 아 7%가 30이면 참 상승률이 많이 높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상승률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 상위에서도 공통점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탑30에서도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메가 MD가 있으면 YBM넷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교육업체도 있어. 또는 뭐 헨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주야. 뭐 진에어는 그냥 항공주야. 경남스틸은 중소형 철강주야. 컴투스는 게임주야. 뭐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사실 별게 없거든요. 뭉쳐지는 게. 뭉쳐진 안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가 MD를 비롯해서 NA 능률이랑 YBM넷이랑 뭐 IB 김영이랑 그냥 이 온라인 업체들이에요. 온라인 교육업 빼고는 이 업종이 진짜 좋았다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눈에 띄었던 특징주는 일단 1조 이상짜리는 컴투스가 오늘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LX 세미콘 같은 소부장 관련주들, 리노공업 LX 세미콘 같은 소부장 관련주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8월 8일 날 영상을 올렸던 88분에게 부자박스 선물을 주는 건 88분을 절대 제가 뽑을 수가 없었어요. 연휴에 정말 한 10시간 이상 누적으로 다 합하면 한 15시간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길게 쓰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88 플러스 88 176분에게 확정이 됐고요. 오늘 나가는 홍세무사님하고 찍은 영상도 바닥잡기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또 뭐 부자박스 드리고 마지막에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 부자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니까 제 회사를 위한 제 회사의 영업을 위한 마음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아니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지 또 저희 회사 고객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노래니까 이 노래를 뭐 맨날 쓸데없는 노래를 맨날 불러 하지 말고 5초 동안 노래 부르면서 부자의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세무사의 장중 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연휴 후 화요일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 안정적인 모습 보였으며 우리 증시도 연휴 전에 좋은 흐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는 강한 반등의 시기이며 거래소 2600, 코스닥 850 목표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추세 하락 기간이라 상승이 계속 제한적이지만 하방도 제한적인 흐름이기에 작은 하락이 1월이나 6월과 같은 급락장을 떠올릴 필요 전혀 없는 장이네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6만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4% 상승 진행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 2.5% 상승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물적 분할 가능성 악재로 5% 하락하네요. 아 좋은 흐름에 물적 분할 재뿌리기네요. 대기업의 물적 분할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성공으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적 분할보다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물적 분할 가능 주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 오늘도 상승하는 힘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엔터 대장주 하이브, 방산 대장주 한국항공우주도
2.3%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데요. 리노공업, 썰브레인, 동진세미캠, 에릭스세미콘, 원익 IPS 등 동반 상승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상한가 없이 상승률 30위가 5%대 상승률로 지수 상승 대비 상승률 현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상승 종목을 보더라도 강한 테마를 찾기는 쉽지 않네요.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시총 1조, 게임주인 컴투스, 음식류주인 삼양식품, 항공주인 진에어, 시총 2조 7천억인 화학주 한솔케미칼, 시총 2조 반도체 소부장인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살아나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